이것으로써 이 사건의 법률적인 검토는 일단락됐습니다. 계획된 살인은 형사법정에서 다뤄지는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죽는 줄 알았네. 배심한 처음이에요. 아, 난 이런 거 몇 번 해봤는데 아니 왜 변호사들 말하는 거 보면 신기하죠? 아니 왜 계속 뭐라고 뭐라고 말을 만들어내잖아. 그게 직업 아닌가요? 그렇지.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재판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애들은 싹수가 보였을 때 자근자근 밟아가지고 뭐 쳐내버리는 게 뭐 국가적으로 이득이다 이 말이죠. 아 네. 자 시작합시다. 예? 그래 갑시다. 뭐 다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한 분이 화장실 들어가셨거든요. 어디로 앉아요? 글쎄요. 야 전망 좋다. 어땠어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죠? 이런 건 확실하잖아. 살인사건으로 떨어져서 운이 좋았지. 절도나 폭력 같은 건 긴가민가 해요. 가만있어. 저기 우리스 빌딩이에요? 네. 아, 참 평생 뉴욕 살면서 저길 한번 안 가봤네요. 야 이거 완전 시간 낭비야. 누구나 한계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 저 진정들 합시다. 평화적으로 하셔야죠. 5분 말씀할 차례죠? 통과합니다. 아 네, 그것도 선생님 권리니까요. 아, 그럼 다음번은요? 아, 나요? 아, 뭐 다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에? 아, 너무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 걔는. 보자, 가만 보자. 아, 그렇지. 그 걔가 그 별이 다섯 개라면서요? 에? 10살 때 선생한테 돌 던져서 소년 법정에 섰다가 14살 때 소년원으로 갔고 그리고 그 뒤로 자동차 절도, 강도, 뭐 칼 들고 설치다가 뭐 두 번이나 체포 당했고 어? 야, 그리고 걔가 그 친구들 중에서 이 칼 쓰는 게 제일 빨랐다면서요? 어? 야, 훌륭한 애네! 어? 상주하겠다. 다섯 살 때부터 아버지한테 수없이 맞았어요, 주먹으로. 나라도 때리지, 그런 애는 주먹으로. 바로 그런 구타가 살인 동기라고 보진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분노심을 키웠겠죠. 요즘 애들이 그런다고. 헐핏하면 화내고. 누구한테도 받아들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조용히! 조용히 해보세요. 어디서 난 칼입니까? 어제 생각하면서 몇 시간 동안 걷다가 나도 모르게 소년의 동네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칼은 소년의 동네에서 5분 거리의 작은 전당포에서 샀습니다. 6달러 들었습니다. 아 이거 보셔. 아, 이렇게 계속 함정을 파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아니 뭐 그래. 뭐 저렇게 해서 당신이 증명하고 싶은 대로 됐다고 칩시다. 뭐 한 저런 칼이 10자루 좀 더 있다고 치자. 그래서 뭐? 유일한 칼이 아니라는 그래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당신이 똑같은 칼을 하나 더 발견했다. 아니 뭐 그게 역사책을 뒤집을 뭐 대단한 발견이라도 된다 이 말입니까? 여전히 아주 믿기 힘든 우연이네요. 다른 사람이 우연히 똑같은 칼을 사서 아버지를 찔렀다는 건? 그렇지. 확률이 한 100만 분의 1은 될 거예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명되기 힘들어요. 아 잠깐만요. 아 미안합니다. 아, 너무 분위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계속하세요. 당신이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누가 그 아버지를 죽였다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버지가 결코 모범 시민은 아니었죠. 소년의 변호사가 최후의 변론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쭉 요약했잖아요. 감옥에도 한번 갔다 왔고 그렇게 경마장가 살면서도 지기만 하는 사람도 드물었다고 했습니다. 동네 술집에서 허구한 날을 보냈고 술 취해서 주먹 싸움에도 여러 차례 연루됐었죠. 보통 그게 다 여자 문제였고요. 거칠고 포악하고 재성질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도소에 같이 수감됐던 재소자 중 한 명일 수도 있고 막번업자나 아니면 그가 폭력을 가했던 어떤 사람 아니면 그가 관계했던 여자에게 살인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술 마시고 같이 어울렸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참 세상에야 별 개똥같은 소리를 다 들어보네요. 아니 봐요. 우리도 그 애비란 작자가 그냥 똥자루로 살았다는 건 알지만 아니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어떤 용의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제 대답을 드린 거 같아요. 그래 3시간 후에. 아이 내가 그 소년이었으면은 아버지를 찌르고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경찰한테 체포될까봐 도망갔을 거라고요. 아이 칼을 놓고 한 건 아이도만해요. 근데 당신 유죄로 손들지 않았어? 어? 당신 어느 편이야?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그 소년이었다면 난 기회를 봐가지고 그 칼을 가지러 갔을 거예요. 제 생각에 걘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시체도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정 무렵이었잖아요.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잠깐만요. 그 제 생각에는 그 여자가 그 살인 현장을 목격한 후에, 그러니까 전철이 지나간 후죠, 비명을 질렀고 얼마 후에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소녀는 그 여자의 비명 소리를 못 들었을 리가 없고 누군가 뭘 봤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니, 걔가 진짜 범인이라면 다시 돌아왔을 리가 없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 비명 소리를 못 들었을 수 있어요.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벌인 일이라고 연관짓지 않을 수도 있죠. 둘,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벌인 일이라고 연관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 지역은 비명 같은 건 수시로 들리는 곳이니까. 어, 그렇지. 뭐 이제 대답이 좀 됐습니까? 예? 설령 걔가 아버지를 찌르고 여자의 비명 소리를 못 듣고 당황한 상태에서 도망가고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칼을 찾으러 돌아왔다고 치더라도. 아니, 아까 왜 의견을 바꾼 거예요? 왜? 아니, 모든 게 다르잖아요. 야, 남자가 그렇게 줏대가 없어서 쓰나? 한번 무죄로 갔으면 끝까지 가야죠. 왜? 아니, 세부 사항들이 다 그게 다르잖아요.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심각하게 밀어붙이니까 여기가 뭐 쪼그라든 거 아니야? 아우, 아니에요. 에이, 아니긴 맞는데. 아이, 저한테 무슨 권리로 그런 말씀하세요? 시원해지겠는데요? 그러겠네요. 경찰 시원하네요. 저 비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게 11월 며칠인가였어요. 우리가 7대 6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 경기 시작해서 공 넘기고 태클 제끼고 막 나가는데 완전히 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 편에 슬레타라는 놈이 있는데 완전 황소 같은 놈이거든요. 이 황소 같은 슬레타리가 막 밀어붙이니까 저쪽 진영이 무너지고 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이분 말을 발목까지 잡더라니까요. 뭐 어떡하겠어요. 아빠 보이는데. 아, 참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 미식 축구부 부감독 맡고 있어요. 앤드류 제임의 국구의 초등학교 퀸즈에 있어요. 비 한 번 시원하게 내리는구만. 아니, 어떻게 5대4가 나옵니까? 예? 놀랍지 않아요? 네. 아니, 지가 도대체 뭘 증명했다는 거야? 어? 나도 한성질 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뭐? 사형지. 우리 동네에서는 필수품이었죠. 싸울 때 칼 쓰는 걸 본 적 있으세요? 너무 많이 봤죠. 우리 집 현관, 뒷뜰, 건너편 주차장. 이 칼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펴고 돌려서 찌르는 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안 다르죠. 모두 걔가 이 칼을 쓰는데 익숙한 애라는 건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당신 생각에 그 상처를 걔가 냈을 것 같나요? 아니요, 난 걔가 낸 상처라고 보지 않는데요. 분명히 가슴 아래쪽으로 들어갔을 거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는데요? 어? 당신이 그때 그 방에 있었어? 아니요, 누구도 아무도 없었죠. 아니, 그리고 당신 자꾸 얼렁뚱땅 이상한 소리 하는데 난 하나도 안 믿어. 피고가 칼 쓰는 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어떤 상처를 냈는가 안 냈는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아, 이걸 왜 모릅니까? 모르니까 모르죠. 가슴에다 팔짱 물을 잘 보라고. 팔짱 물 이렇게 들어갔다니까. 저기요, 팔을 돌려서 팔짱 물을 잡아요. 아, 잠시만요, 내가 한마디 하고요. 야, 나 진짜 짜증나서 더 이상 못 해먹겠네. 이렇게 계속 이빨만 까다간 끝이 안 날 것 같아. 어? 나 무죄로 바꿉니다. 뭐? 무죄로 바꾼다고요. 짜증나서 못 하겠다고요. 짜증나서 무죄로 바꾸다니 당신 그걸 지금 대답이라고 하는 거야? 뭐야? 당신 여기 들어오자마자 주머니 속에 있는 야구장 티켓만 만지작거리면서 다른 사람을 따라서 유죄라고 해놓고 지금 짜증난다고 의견을 바꿔? 이미 여지가 생겼어요. 자, 이제 1대8입니다. 아니, 그럼 다른 증거들을, 어? 그 칼이나 다른 모든 증거들을. 다른 증거들은 다 버려도 된다면서요. 당신 혼자입니다. 혼자든 아니든 상관없어. 얘는 권리야. 네, 당신 권리죠. 아니, 도대체 뭘로 하는 거야? 걔는 유죄라니까. 이유를 말하세요. 다 이야기 듣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헐. 저 법정에서 나왔던 거 모두 다 걘 유죄라고 말하고 있다니까. 당신들 보기엔 내가 무슨 병신 머저리 같지? 야, 이 한심한 인간들아, 난 이 정도로 기죽을 사람 아니야. 난 넘어가지 마시라고. 아, 뭐 누가 할 말씀 해? 아니, 그 미치게 사는 노인네, 아니, 그 노인네가 다 들었다니까. 뭐 칼, 뭐 저 친구가 비슷한 거 하나 들고 왔다고 그러는 거야?
노인이 노인을 도망가는 소년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봤다고. 몇 초가 흘렀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나만의 쪽이 있잖아. 칼? 뭐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 노인이 거기까지 갔는데 안 갔듯이 당신들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여기서 뛰고 울고 별지랄을 해도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그리고 안경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 그대로 썼는지 벗었는지 어떻게 알 거냐고. 아니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을 했잖아. 뭐 알던 거래 다 이야기했잖아. 그게 이 사건의 전부라니까. 걔가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기억 안 나? 죽여버릴 거야 라고 그랬다고. 그건 너 지혜비한테. 나도 그 애비가 어떤 인간인지 몰라. 그래도 그래도 지혜비 아니냐고. 싸고 빠진 놈. 난 알아. 난 그 놈이 어떤 놈인 줄 알아. 당신들이 알아? 어떻게 매일 밤 찾아와서 내 가슴을 찔러 죽이는 줄 알아? 어? 세상에 당신들 진짜 모르겠어? 아니 이게 왜 나한테만 보이는 건데 왜 여기 가슴에 깔려 오는 거 안 보이냐고. 여기 지금 가슴에 깔 들어온 거 있잖아. 무슨